옛날 옛적에 아늑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. 이곳에는 마음이 따뜻한 에밀리가 살고 있었답니다. 에밀리는 항상 무엇이든 테디와 함께 했어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. 테디는 약간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날 테디는 에밀리에게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. 에밀리는 테디를 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. 에밀리는 마법의 숲에서 현명한 올빼미를 만납니다. 현명한 올빼미는 친구를 소중히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.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정이 토끼와 친구가 되면 테디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. 친구를 소중히 하는 법을 배운 에밀리는 토끼와 친구가 됩니다. 에밀리는 테디를 볼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. 마침내 에밀리는 테디와 만나게 되었습니다. 다시 에밀리와 테디는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가 되었답니다.